경주에 이어 포항에서 강진이 발생하자 활성단층 조사와 지진 위험지도 제작을 당초 계획보다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관광업계가 지진으로 침체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관광 마케팅 활동과 안전한 포항 관광 이미지를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나 상가 임차인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와 포항에서 활성단층에 의한 큰 지진이 잇따르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활성단층 조사를 더욱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산단층 등 활성단층이 가장 많은 포항과 경주 등 동남권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도 5년 후에나 나올 예정인데 예산과 인력을 보다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정부는 올해부터 25년에 걸쳐 1,100억 원대의 예산을 들여 국내 450여 개 단층을 조사해 활성단층이 반영된 국가 지진 위험 지도를 제작하기로 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활성단층이 많아 지진 발생 위험이 큰 포항과 경주 등 동남권 지역은 1단계로 조사해 5년 뒤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동남권 주민들 사이에선 예산과 인력을 더욱 늘려 조사의 내실을 높이고 조사 기간도 5년 안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포항 지진에서 정부의 활성단층 조사단이 현장 조사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걸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또 경주와 포항에서 1년여 사이에 두 차례 강진이 발생하는 등 언제 또 큰 지진이 날지 모르는 상황인데다 동남권은 원전 밀집 지역이고 연약 지반으로 인해 규모 5 이상의 지진으로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걸 확인한 때문입니다. 그 지진을 직접 겪은 입장에서는 사실 5년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활성단층 지도가 아직도 없다는 사실도 놀랍고. 이렇다 보니 정부의 활성단층 연구가 일본 등 다른 지진 발생 국가들에 비해 너무 늦었고 활성단층에 대한 연구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대부분 다 활성단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후진국에서도. 근데 우리는 너무 늦은 감이 있고요. 이런 활성단층을 전문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 같은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도 활성단층 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확충하는 방안 등 보다 대대적인 지진 방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큰 지진이 나도 어느 단층에서 났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서 어느 단층에서 지진이 났는지 신속하고 명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층 조사는 충분한 시간과 예산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여론과 정치적 판단에 떠밀린 졸속 추진은 경계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단층 조사와 활성단층 지도화 등 지진 방제 대책의 개선과 보완을 지시했는데 앞으로 정부의 활성단층 조사가 내실과 속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와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진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효율적인 관광 마케팅 활동과 안전한 포항 관광 이미지를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대표적 쇼핑 상권인 중앙 상가거리. 평소 학생들과 단체 관광객들로 인해 붐벼야 할 거리가 한산합니다. 상인들은 지진으로 매출 타격을 입을 줄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지진 여파로 또 한 20, 30% 정도는 그 매출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는 복구를 해서 정상 영업을 하고 있고 또 이 시민들도 관심도 가져주시고 하셔가지고 저희들 중앙상가에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진 이후 포항 지역은 관광객 감소와 함께 음식점, 전통시장, 숙박업소, 서비스업 등 전 분야에서 매출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민관 협업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특히 지역 상인과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외부 관광객들이 지진 피해 가난 포항에서 먹고 즐기는 걸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이번 지진을 계기로 안전 매뉴얼이 잘 갖춰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안전한 관광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자체적인 재난 대응 매뉴얼 제작 및 교육으로 우리 관광 종사자들 개개인이
재난의 파수꾼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내수를 살리기 위해 12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 품목별 최소 10% 이상 할인하는 포항 몽땅 할인전을 열고 300억 원 규모의 포항 사랑 상품권도 10% 할인에 판매하는 이벤트를 펼칩니다. 또 연말 연시 기업과 단체 행사 등 다양한 축제도 개최됩니다. 지역의 상인들과 같이 공동으로 12월부터 2월까지 대단히 그 박앤세일을 또 진행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단체 관광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도 지원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고 적도 시장 러브투어도 이제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또 정부의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과 겨울 여행 주간에 포항을 집중 홍보해주고 각종 정부 행사를 포항에서 개최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오늘 포항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시민 안전, 지진 피해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지진 피해 복구와 안전도시 조성 분야에 510억 원을 편성하고 재난목적 예비비는 22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75%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다목적 재난 대비시설을 설치하고 지진체험 안전교육장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마을별 지진 대피소 안내지도 제작과 사회적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626억 원의 예산을 문화관광 콘텐츠 보강과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나 상가 임차인은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경제적 약자인 이들이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규설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지진 이재민들이 모여있는 흥해 실내체육관. 이곳에서 진행된 법률 상담 내용을 살펴보니 건물 파손에 따른 계약 해지나 보증금 반환 청구 문의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새 들어 사는 집이 크게 부서지는 피해를 당했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그거는 계약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를 요구하고 보증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또 남은 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물론 지진으로 집이 부서진 집주인도 큰 피해를 받지만 민법은 약자인 세입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들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들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데 만약 임대한 상가 200제곱미터 가운데 이번 지진으로 4분의 1에 해당하는 50제곱미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면 사용하지 못한 비율만큼 월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진으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영업장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면 경제 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한 차임의 증강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 매출이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졌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건물주와 협의해 월세 감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판 등을 통해 월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진 피해로 인해서 매출액이 급감을 했다면은 어느 정도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경우에는 그 차임 감액 청구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포항 지진 이재민을 돕기 위해 변호사 8명 등 10명으로 상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는데 더 자세한 법률 지식이 필요하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락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시설 중 95% 이상 응급복구가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학교와 도로 등 공공시설 400여 곳은 대부분 응급조치에 이루어졌고 주택과 상가, 공장 등 사유시설도 95% 응급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안전점검에 따른 조치와 잔해물 제거 등 응급조치만 이루어져 지진 항구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가 지진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장기 주거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 이재민들이 발생한 이후 포항시는 LH와 함께 국민임대아파트 172개호, 다가구 128개호 등 300가구를 확보했고 오늘까지 이주 대상 중 64%인 157가구가 이사를 마쳤고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이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부영그룹은 포항시 남구 5천읍 원동 부영아파트 중 회사 보유분 52가구를 2년간 이재민들을 위해 제공했으며 한국주철관공업은 동해면에 위치한 회사 사택 15채를 1년간 무상으로 기부했습니다. 롯데는 오늘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포항시에 10억 원을 기부하고 롯데백화점 포항점 샤롯데 봉사단 등 계열사별로 다양한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전국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3억 6,887만 원을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포항시청에 별도로 성금 2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한화그룹은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 원을 기탁했고 LS그룹이 성금 5억 원을 아모레퍼시픽이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모인 포항 지진 성금은 256억여 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진으로 경미한 균열이 생긴 포항 지역 4개 저수지에 응급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진앙지에서 3, 4km 떨어진 곳에 있는 흥해읍 남송리 지땡이지와 금장리 삼정지, 덕장리 둔각지, 청하면 회악지 제방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견돼 흙을 긁어내고 되메우기 공사를 했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2억 7천만 원의 예산으로 이들 소규모 저수지에 대해 그라우팅 공법 등으로 항구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포항시가 관리하는 청하면 소동지에도 균열이 발견됐지만 안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진단받아 응급복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에서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메기 특별 판매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포항 지역 과메기 판매 업체 8개가 참여해 야채 세트 과메기와 고추장 과메기 등을 시중가에 비해 14에서 30% 정도 싸게 판매하고 다양한 과메기 기능성 식품도 전시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도 과메기 소비 촉진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포항 지진이 인근 경주 지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 태스크포스가 월성 1에서 4호기와 신월성 1, 2호기에 주요 기계와 설비가 받은 영향 등을 조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항 MBC 지진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